왜 이래? 너 아침 밥상에서 뜬금없이 바람이 얘기 꺼냈었잖아. 너 뭔가 알고 얘기한 거지? 오빠가 가지고 있던 물건 때문이라고 했잖아. 아, 근데 그 얘기를 왜 다시 물어? 네 할머니가 어떤 사기꾼 놈을 데려왔는데 그 놈이 글쎄 바람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잖아. 하, 근데 왜 하필 사기꾼이야? 바람이가 살아있다는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. 그래서 엄마는 바람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, 아님 죽었으면 좋겠어? 뭐야? 뭐 맨날 바람이 타령에 술만 마시면 나를 바람이라고 불러대고,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람인데 살아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? 아휴 몰라 몰라 몰라.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. 그 마음을 모르긴 왜 몰라? 네 엄마 아무리 비싼 옷을 휘감아 입어도 이 속이 뻥 뚫린 것 같아. 술이라도 들이부면 매워질까 마셔봐도 헛헛대. 허해 죽겠다고. 근데 혹시 알아? 바람이 걔를 한 번만 다시 안아볼 수 있다면 이 안이 달래질지. 엄마 마음 내가 알려줘? 뭐? 내 마음이 뭔데? 바람이가 엄마를 다시 안아주면 다 용서받는 기분이겠지. 바람이를 구박했던 것도, 그 부모를 죽이고 차지한 사모님 인생도. 뭐가 어째? 야! 정신 차려 엄마! 내 아버지가 엄마 남편이 바람이 부모를 죽였어. 그런데도 정말 바람이가 살아있길 바래? 누가 그렇대?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말해. 엄마 마음 제대로 확인시켜 줄 테니까.